인천공항공사 구번한 사장과 좋은 것은 청와대가 그랬다고 얘기해야 하고 나쁜 것은 청와대가 아니라고 해야 한다. 토사구팽이군요. 수십만 청년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불공정정규직 전환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인천공항공사 구번한 사장이 어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기가 반이나 남은 자신에게 조기 사임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입니다. 문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실컷 불공정하게 정규직 전원 밀어붙이더니 문제가 커지니 책임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러니 당사자인 구사장이 억울해서 못 나간다고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윗선의 잘못된 정책의 실패를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게 문재인 대통령식 인사행정입니까? 구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정규직 전환 관련해 선저도 공직 31년 있었지만 유구무원이다. 말씀 안 드리겠다. 그게 공직자의 자세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에게 좋은 것은 청와대가 그랬다고 얘기해야 하고 나쁜 것은 청와대가 아니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날 내보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불공정 정규직 전환이 부당하다고 저항했던 청년들을 자기 이익만 챙기는 파렴치한 젊은이들로 몰아세운 청와대와 민주당은 구 사장에게 무슨 나쁜 짓을 시킨 건지 솔직히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합니다.